조금 드는데요. 그렇죠. 네. 또 한 살 차이기 때문에 팀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뺏겼고요. 박승찬 스핀 무브 올려놓습니다. 네, 굉장히 기술이 좋고요. 네. 박승찬 선수도 굉장히 장래가 기대되고 보면서 나가는 움직임도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찬의 스핀 무브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서 오른손 훅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너무 당연해요. 네. 자, 결국엔 사실 응원단의 입장을 대변을 해보면 네. 전자랜드가 더 응원하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전자랜드는 오전에 왔고 첫 득점 터졌습니다. 네. 김영우 선수의 득점. 김영우에게 나왔죠. AGC의 볼 선언됐습니다. 자, 김영우의 레이업 득점. 두 명 사이를 잘 파고들었죠. 그렇죠. 요리조리 피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 자 유소년 농구에서 네, 유소년 농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네, 다행히 또 들어가지 아니, 않았어요. 쇼 회습이었나요? 자, 간혹 나오는 장면인데요. 네. 선수들이 이제 전반 후반 이제 코트가 바뀌는 상황에서 그렇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네. 인터뷰 상대는 바로 정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준혁 선수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준혁 선수가 아, 또 교체가 되는데요. 점이 네. 이준혁 선수가 예열을 한번 해본 거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준혁 선수 신동윤 바운드 패스 김영우죠. 김영우의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김영우의 득점. 아, 오늘 KGC 김영우의 4득점이 네. 지금도 김민성의 발에 맞으면서 라인에 나갔습니다. 자, 스크린 받고 미들 점퍼. 네. 아, 깔끔했습니다. 김영우도 미들 점퍼가 있기 때문에 팀이 조금만 받 여러분 응원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잡았고요. 오! 자유투 2개 실패한 거를 그대로 만회를 했습니다.